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암이에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뚱뚱해서 마른 탄탄까지 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된 저의 습관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말 길어지지 않고 한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습관들 중에 하나는 물 많이 마시기. 제가 물을 정말 정말 많이 마셔요. 하루에 거의 2리터 넘게 마시고, 계속 그거를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목이 계속 마른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 이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건강에도 좋고, 나트륨 배출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그 습관을 들이려고 정말, 저도 초반에는 어려웠어요. 계속 마시려고 계속 생각해야지 내가 마시게 되고, 물 마시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해놓고, 뭐 앞에 보이게 해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람을 해놓으신다든지 해서 무조건 10컵 이상 마시거나, 아니면 2리터짜리 아니면 1리터짜리 생수병이 있잖아요. 그거를 두번 마시면은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옆에 두고 이렇게 마시고 계속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자리 잡히실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처음에만 어렵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물을 찾게 되고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물 많이 마시기. 두 번째는 원플레이트. 식사를 할때 원플레이트로 나의 접시에 내가 먹을 양만 이렇게 담아서 식사를 하기. 뷔페 같은데,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랑 많이 모여서 먹을 때는 이렇게 이것저것 먹을 게 많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내가 먹은 양을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플레이트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아, 내가 이 정도 양을 먹었고, 이 정도 양을 먹으면은 내가 이 정도의 적당한 포만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플레이트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원플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를 먹으면, 아, 어느 정도의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서, 그냥 뭐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나 외식을 해도 저의 양을 아니까 알맞게 적당한 포만감을 가지게 식사를 하게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처음에만 어렵거든요. 처음에만 어렵고, 하나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가시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아, 나는 안 돼, 난잘 모르겠어 하지 마시고, 처음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시는 거 어떠신지, 원플레이트 정말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냥 저는, 근데 원플레이트를 하더라도 제가 접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원플레이트를 하면서 접시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거 내 원플레이트에, 그리고 예쁘게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많이 담으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양을 담아야지 사진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원플레이트, 예쁜 접시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적당히 담아서 행복하게 적당한 포만감을 가질 수 있게 먹기. 아시겠죠? 세 번째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기.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루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적당한 가벼운 자기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아, 운동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쉬셔도 돼요. 아, 너무 하기 싫어. 아, 이런,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냥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선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보고 하는 운동 채널은 심으뜸님, 땅끄부부, 다노핏, 그리고 여리나핏,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하루에 20분이라도 운동을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라도 아침에라도 산책이나 뭐 여기
방을 돌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차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카페인을 원래 예전에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었는데 점점 카페인이 안 맞는 몸으로 변했고 그 이후로 카페인이 안 든 무카페인 차 종류를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추천을 해드리자면 히비스커스 티, 캐모마일 티, 페퍼민트 티, 허브 티 등등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먹고 히비스커스, 캐모마일, 페퍼민트, 허브 티 종류를 많이 마셔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마실 때마다 여쭤봐 주시는 게 어디서 사서 드시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딱히 어디를 애용한다, 어디가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만 사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스나 인터넷에 쳐서 맨날 거기 한번 먹어보고 또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먹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정말 맛있는 데를 찾지 못해서 찾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 구별하기. 진짜 배고플 때가 있고 가짜로 배는 안 고픈데 입이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맞추셔야 되는 게 진짜 배고플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차려 먹으면 되지만 가짜로 그냥 배고프지도 않는데 가짜로 그냥 끄질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저는 그럴 때 정말 못 참겠으면은 뭐 조금씩 꺼내 먹지만 곤약젤리나 물을 정말 많이 마시거나 배고픈 생각이 안 들게 제가 좋아하는 작업이나 뭐 과제라든가 산책을 나간다거나 합니다. 곤약젤리를 제가 요즘 되게 빠진 게 곤약젤리를 얼려 먹는 거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먹는 곤약젤리는 닥터리브라는 곤약젤리를 많이 먹는데 그거를 냉동실에 얼려서 드시면은 진짜 그 아이스크림 중에 폴라포 같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만큼 맛있어요. 딱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그거 입심심할 때 먹으면. 그리고 뭐 그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신다거나 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 꼭 하셨으면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천천히 먹기.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천천히 먹잖아요. 식도빵 영상이나 제 일상 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정말 천천히 먹어요. 근데 저도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는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게 된 게 천천히 오래 씹으면 포만감도 엄청 올라가고 나의 식사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까 말씀드린 원플레이트 방식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뭔가 허겁지겁 허버허버 먹으면서 이렇게 먹은 건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뭔지 모르겠는 나의 식사 시간이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지. 저는 하루에 제 식사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정말 행복하고 저의 소확행이자 대확행인 시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랑도 먹을 때는 정말 하나하나 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었는지 되게 제가 음식 분석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뭐 새로운 음식을 먹어도 여기엔 뭐가 들었고 뭐가 들어서 이렇게 맛있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꼭꼭 씹으면서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먹는 시간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습관들은 여기까지인데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 쉽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하나씩 천천히 이뤄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아자! 우리 식궁이들 아자! 제가 이렇게 35kg를 빼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비건빵도 좋아하게 되고 이런 저의 모습이 정말 저는 정말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니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던 거고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저도 75kg 수준 제가 이렇게 뺄수 있을 줄 몰랐고 주변에서도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정말 독하다. 너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예전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식궁이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